이쪽으로 해서 자세를 약간 틀어서 하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37번 선수가 검은색 카드를 제외한 모든 찬스를 한 번에 쓰겠다. 자, 각종 서비스를 동시에 받겠다고 하신 우리 37번 선수. 네, 뭐 찬스를 쓰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좋습니다. 네, 본인의 권리니까요. 네. 나 크록스맨 한국 농구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1대1 대결을 하다가 윤성수한테 눈썹도 밀려봤고 두경민한테는 탈탈 털렸었지. 그래도 변준영은 이겨봤잖아? 그런데도 아직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 농구 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나 크록스맨, 농구 부흥을 위한 고민들이 너무 많다. 근데 점점 머리가 하얘진다. 이거 멍때리기의 효과일까? 그래 나 크록스맨, 2023년에도 달려보자.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아도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농구 부흥을 위해 계속 달려보는 거야. 방금 난 미래를 봤다. 100만 유튜버 크록스맨! 일단 생각보다 진짜로 힐링이 좀 되네요. 좀 중간에 진짜 멍 때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 시간이 조금 마음이 좀 평온해진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컨텐츠 같은 거 생각하다가 진짜로 우리나라 농구 예전의 인기를 다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다가 나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어지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어질 때가 좀 좋았어요. 크록스맨이 좀 인기가 많아지는 그림을 좀 그려야 어떤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좀 영향력이 있을 거니까 크록스맨을 인기인으로 만드는 게 목표. 이렇게 걸어가는데 사인 해달라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이렇게 몰라? 농구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건가? 어? 안녕하세요. 크록스맨이에요, 크록스맨. 심각하다, 현실이. 이렇게 농구를 몰라서야, 이거. 일단 일반인들을 내 팬으로 만드는 게 숙제야. 많은 깨달음을 얻네요. 일반적인 거 많이 하시죠.